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5일 오전 10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록될 날이 될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분수령을 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선출하는 대통령 후보가 내년 3월 9일에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누구를 뽑든 그 사람은 문재명 세력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무엇보다도 그 능력면에서 훨씬 더 우수한 사람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이재명보다 못한 사람은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선출하는 후보를 양식이 있는 국민이면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밀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상당한 차이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제 마감된 책임당원 투표율이 약 64%, 서울에서는 무려 72%를 기록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을 대충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권 교체에 자신감이 생겼다. 두 번째는 분노 투표율이었겠죠. 분노 투표율. 특히 이재명 전 지사가 이것을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뒤집어 씌우는 데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세력, 문재인 세력이 만들어내는 이 얼토당토 않는 이 선동에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서, 그리고 후보들 안에서 영합한 일부른바 내부 총질하는 데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이런 놀라운 경이적인 한국 정치사에 남을 만한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 득표에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투표율을 보니까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 부산, 대구, 서울권이었습니다. 부산, 대구, 서울권은 역선택이 잘 먹히지 않는 성향의 당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숨은 영웅이 있습니다. 이분 덕분에 경선이 깽판이 되지 않고 다소 잡음도 있었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분은 누구냐? 이준석 당대표가 영입한 전 국무총리 정홍원 경선관리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중심을 잡았습니다. 불편부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말을 아꼈어요. 언론에 정홍원 위원장 이름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잘하는 거죠. 경선관리위원장은 공정성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언론에 자주 나오기 시작하면 경선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묵직하게 뒤에서 앉아서 그 어려운 문제를 가슴 앓이를 하면서 참으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숨은 영웅입니다. 정홍원 몇 차례 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황교안 씨가 나와가지고 작년에 4.1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자고 어떻게 보면 물귀신 작전을 썼어요. 다른 예비 후보들에게. 그래서 이 경선 토론 분위기가 엉망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이 그게 딸려가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컷오프에 탈락하고 나서는
경선이 부정한 것이었다 해가지고 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적당한 선에서 끊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50%의 일반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로 고민을 하다가 홍준표 후보가 이 역선택 덕분에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간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양보를 한 겁니다. 양보를 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 넣지 않고 다만 경쟁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해서 역선택의 효과를 줄이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참 슬기로운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역선택을 허용하면 되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느 나라 정당도 하지 않습니다. 즉,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누구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그게 자해행위죠. 그러나 정홍원 경선관리위원장이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항을 두고도 격돌을 했습니다. 어떻게 물을 것이냐? 경쟁력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이재명 대 누구누구 1대1로 할 것이냐? 사지 선택형으로 할 것이냐? 즉, 네 사람의 이름을 대고 이 중에서 누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거. 결국 이 문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하던 것을 그냥 받아준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경선 불복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근데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이 정권 들어서고 나서 가만히 있지를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정권과 맞서서 싸우는 것은 그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다 하는 세간의 비판이 아마 있었을 것이지만은 이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각각 한 30분 넘는 잘쓴 성명서를 낭독을 해가지고 그걸 비디오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한 분입니다. 그 유튜브가 지금도 돌아다니고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은 싸울 줄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전 국무총리가 피켓 들고 거리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분의 격에 맞는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맞는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 그리고 검사 출신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헌법 파괴자로 엄중하게 규정하는 그 비디오를 만든 걸 보면서 이분을 존경해 왔는데 오늘 바로 이 역사적인 날을 만드는 사실상 좋은 연출가 역할을 했습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영입한 이준석 당대표도 참 잘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경선은 뭐 승부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 덕분입니다. 이 공정성은 이렇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지 못하면은 승복하지 않죠. 그래, 공정하게 하면은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공정공정하더니 불공정 사회를 만드니까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이제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을 달리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미스터 공정, 정홍원 전 국무총리에게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